자, 중2. 제가 일요일에 보강하려다가, 뭐,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요일에 굳이 오는 것보다는 동영상 강의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보고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시험 치러, 시험 치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남은 부분 동영상 강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선로 계속 이어서 하면 되죠. 신선로 지난 시간에 쭉 읽고 내용 파악하고 형광펜 칠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칠했는지 미리 마음에 뭐 대답할 준비를 해놓는 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했던 그러한 설명이 맞는지, 그 다음에 뭐 몰랐던 것이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은 반드시 필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이 교재 이외에도 여기 그 심화학습 자료도 옆에 펼쳐놓고 바로바로 따라올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참, 그리고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클래스 카드 통문장 암기가 안돼 있으면,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 본문 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계속 반복해서 암기가 안 되면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통문 클래스 카드 학습해서 6과 본문 정도는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신선로. In the time of King 연산 왕조 시대 때, 연산 왕 시대 때, 뭐, in the time of 한 다음에 왕이 왔으니까 어떤 왕의 시대에, 어떤 왕조 때 이런 뜻이죠. There was a scholar. 존재를 얘기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is면 현재 있는 건데, 과거에 한 명이 있었죠. 자, 그래서 scholar 하고,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의 정직함 때문에 유명했었던 한 학자가 있었다고요. 자,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는데, 주격 관계사입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하면 우리가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who 대신에 대수로 교체는 가능하지만 생략은 어떻다? 생략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는 얘만은 생략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어서 보면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who was 이렇게 괄호 치고 생략할 수 있으며 문장의 표현이 there was a scholar famous for his honesty.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는 거의 다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famous 자체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there was a scholar famous for his honesty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도 되고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famous 유명한인데 이거 했죠. 이거 뭐하고 같은 말이다? known 또는 뭐 앞에 where를 붙여서 well 대신 well known 잘 알려진 이거 동의어죠. 잘 알려진. 자, 그 다음에 요걸 써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그래머 타파에서 수동태 파트에서 뭘 배운 게 생각나야 되냐? be known for가 생각나야죠. be known for. be known for. 그때 수업할 때 be known for도 있었고 be known to도 있었고 be known as도 있었습니다. Okay. be known for 어떤 것 해서 이렇게 합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했고요. 그리고 be known for의 뜻은 뭐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이라 했죠. Okay. 그 다음에 be known to 하면 보통 여기 어떤 사람 같은 게 나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표현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as 하면 뭐뭐로서 잘 알려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he is known 또는 famous as a movie star 이런 식으로. 그가 유명한데 뭐로서 유명하다? 영화 배우로서 as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뭐로서란 뜻이 있으니까 be known as 하면 뭐뭐로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를 예상해 볼수 있는 건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뭐를 하냐라는 거. 전치사 for가 있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내용상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특히 안 되는 거 by 같은 거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이거 어디, 우리 그래머 타파의 수동태 파트 중에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known for his honesty.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티, 뭐 아리스티는 정직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for 뒤에 어떤 것이 와줘야지 어떤 의미가 완성되냐, 어떤 것 때문에 유명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것 때문에 유명했었다 하니까 여기에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자리에 올려서 그 품사가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명사가 와야 할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honest 같은 형용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honest라는 명사형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품사, 명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famous for라는 거.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 was 같은 것도 좀 챙겨두셔야 되겠어요. 일단 이 자리에 is가 오면 틀리는 이유는 시제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were 같은 게 들어오면 선행사의 개수가 단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사 할때뭐 주격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특히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주격 관계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선행사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문장의 시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여기에 뭐 is가 와야 되는지, are가 와야 되는지, was가 와야 되는지, were가 와야 되는지, 또는 뭐 일반 동사라면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was의 형태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에 is가 있다든지, 이러면 R가 있다든지 뭐 was 말고 다른 게 있으면 틀린 거고요. 이렇게 생략할 수는 있다는 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 왕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래서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요 부분만의 해석은 그 왕이 했었다인데, 다짜 떨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인 때가 붙어서 왕이 했었을 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꾸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 앞에 뭐를 붙였는데 얘가 가지고 있던 다자가 떨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꾸는 애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른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왕이 했었단데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뭐 주의,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Something wrong, wrong something.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만약에 a thing이 그냥 있다, 썸이 떨어진 a thing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a wrong thing, 이런 식으로 또 어순이 정상적인 순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에 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썸이라는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졌고 이미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는 뒤로 가줘야 된다라는 어순주의. 왕이 뭔가 something wrong을 did 저질렀을 때, 자, 아주 이런 걸 보고 직언한다 했죠. Scott was never afraid of, 뭐 be afraid of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에이,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시제 당연히 과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tell인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일단 뭐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와야 되는 게 기본이죠. 명사. 뭐 예를 들어 그 학자가 절대로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igers, 이런 식으로. 뭐 a tiger, 어쨌든 여기에 오는 녀석은 이 자체로서 암만 길어봤자 it이라든지 the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동사가 오고 싶다면, 만약에 여기 tell이 오면 그에게 그렇게 말하다가 돼 버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다짜 떼 버리고 말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말하다라는 tell의 형태를 말하는 것 만드는 형태는 to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ing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동명사 형태만이 되지, 여기에 뭐 to tell 이딴 거뭐 tell 뭐 이런 거다안 됩니다. telling 밖에 안 돼요. 그에게 그렇게 말하다였는데 반드시 ing 동명사를 사용해서, 그리고 뭐얘 현재 분사 아니고요, 말하는 중인 이란 뜻이 아니고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그중에 말하는 것이니까 동명사라는 거, tell의 형태 telling 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왕이겠죠. 그래서 그 학자가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so
자, so의 뜻은 그렇게 그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가 풀어보면 왕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왕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so는 뭐를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지금 표현한 거냐?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원래 문장대로 하면 이걸 이렇게 줄였을 수 so를 사용해서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왕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라 는것 이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접속사 대시죠. 완벽한 문장 여기 있잖아요. 완벽한 문장 앞에 접속사 붙여서 이거는 했었을 때가 된 거고, 여기에선 이렇게 또 마찬가지 누가 다 있는데 대시니까 했었 다 해서 다다 떨어지고 했었다라는 것된 거죠. so가 요 문장을 겉 만드는 that 붙인 거 대신 왔다. 자, 정리해보면 어순주의 하시고요, be afraid of 챙기시고요, 여기에 전치사 문제, 여기에 전치사 문제 연달아 나올 수 있죠. be famous for, be afraid of, 그 다음에 tell의 형태. 자, 그 다음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나오네요. however, 그러나, 직언을 했었다, 그러나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직언을 했었다라는 말 다음에 그러나 왔으니까, 그렇죠? 직언을 하는 건 어떤 거야? 그렇죠? 이런 거죠. 잘한 거죠. 그럼 however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떤 표정의 문장이 와야 된다? 이런 표정의 문장이니까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대신 왔다는 거. 여기에 힘 서로 다른 거꼭 챙기세요. 왕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왕은 절대로 그 scholar의 말을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됐습니까? The king never afraid of the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됐습니까? 정직으로 유명했던 스콜러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다. 헤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 문제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요. 13번 문장 자체를 밖으로 빼놓고 얘가 들어갈 문장의 위치를 묻는다든지, 12랑 다음에 이어질 14번 문장. 14번 문장은 뭐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뭐 산에 홀로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문장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직언을 했어. 직언을 하면 학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뭐, 아, 참, 이런 내용은 좀 이따 뭐좀 넓게 보기. 내용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챙기시고요. however 비워놓고 뭐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냐, 뭐 but 같은 거 들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학자가 매우 실망했다. 그래서 the scholar went to live on a mountain.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아주 중요한 거 배웠던 거 보이죠. 그래서 스컬러가 매우 실망했던 부분, 요 that 앞부분이 뭐다? that 앞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고, 스컬러가 매우 실망했던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뒷부분은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so that 구문의 that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래서란 뜻을 갖고 있는 so가 있네요. so so 쓰면 이상하기 때문에 so가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이 있는 건 아시죠? 여기서 매우란 뜻으로 쓰였죠. 근데 여기도 또 그래서 so를 또 써야 돼. 그러니까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so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so를 써야 될 자리인데, 그러면 so 대신에 원래 so를 써야 되는데 that을 쓴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습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은 아니지만 겉 만드는 that처럼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가질 수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so의 뜻이다. 나는 여기 자리에 so를 꼭 쓰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여기 bell 있어. 그럼 bell 있으면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So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이렇게 할수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도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that을 없애고 이 문장은 이렇게도 그 표현이 가능하죠. Because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대충 대충 씁니다. 쉼표.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이런 식으로.
Because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그 학자가 매우 실망했기 때문에 뭐 이자에 써도 돼요. Because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쉼표, he went. 또는 뭐 여기 because 안 쓰고 싶어? 만약에 여기 because가 없다면 대신에 여기다가 so를 쓰면 되겠네, 이 자리에. 그렇다면 여기 안 쓰면 여기 so를 쓰는 방법.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so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so 대꾸문이고, 자, 예상되는 문제는 이 자리에 비워놓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비워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용 파악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뭐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것 없는 거 해서 Why did the scholar go to live on a mountain?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Why did he go to live on a mountain? 해석하면 왜 산에 살기 위해서 가버렸니? 라고 물은 거고, Because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또, 뭐, 스콜라가 왜 실망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수 있겠죠. Because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왕이 절대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직언하는 거. 자, 잘못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안 들었단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소대 꾸문 얘기했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얘는 더 스콜라니까 S라고 쓸게요. 스콜라 went. 왕이 산에 살기 위해서 떠나진 않았겠죠. 그 정도는 구분되는데,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막 남자 3명이 막 어떤 글에 등장하는데 막 전부 he, his, him 막 이러면 이 사람이 누구더라 막 이걸 파악해야 되니까 이렇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할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 was랑 여기 went는 시제일치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에 실망해서 과거에 가버렸다. 오케이, 떠나버렸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저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 학자가 떠나버렸다. 왜 떠났는데? to lea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학자가 떠나버린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정용법. 학교 선생님들은 목적이라고 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목적이라고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목적어는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리고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만의 특징이 있죠. 이 자리에 뭘더쓸 수도 있다. Order, in order, so as he went, 떠나버렸다. In order to live on a mountain, 산에서 살기 위해서. 산에서 와이프 데리고 갔겠습니까? 가족 데리고 가면 가족들 고생시킬 테니까 by himself, 혼자서 살기 위해서겠죠. by himself나 alone 같은 거 여기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혼자서 산에서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떠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옛날에는 잘 나가는 뭐였는데, 오피셜이었는데, 관리였는데, 그쵸? 신하였는데, 더 이상 아니게 됐다. 관직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거죠. 부와 명예를 모두 버려버렸다. 이대로는 나라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hile. while의 뜻은 동안이죠. 오케이. 동안 3종 세트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3일 동안 할 때는 for 3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때 for. 그 다음에 뭐더 써머 할까요? 더 써머는 안만 길어봤자 is죠.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이죠. during the summer, during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 누가다가 있죠. 누가다가 있는 거를 그가 살았었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 하고 싶으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얘는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접속사로서 동안은 why밖에 없죠. 그가 거기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동안. 그러니까 while은 접속사인데 얘들 둘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동안이 전치사. 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쓰고 것 동안은 during 쓰고요. 누가 뭐 한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동원하고 싶으면 why를 써야만 되겠죠. 이 자리에 엉뚱한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얘는 뭐 스콜러 대신 왔죠. 그 학자가 거기에서 혼자서 사는 동안이고요. 자, 거기에서는 얘가 어디 살려고 했어? 여기죠, 여기. 그래서 대어는 뭐 대신 왔다? 그냥 더 마운튼 하면 안 되고요.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당연히 어디죠. 그래서 전치사 붙여서 on the mountain이겠죠. Why he lived on the mountain. 산에서, 거기에서, 혼자서. 뭐, 이건 나와 있습니다. by oneself는 혼자서라는 뜻이니까, alone으로 by himself를 대신 쓸수 있겠죠. Why he lived there alone. 자, 그는 주로 먹었다. 채소를. 그러니까, 채식주의적인 삶을 살았었다. 뭐, ate. 시제 과거, lived 시제 과거 서로서로 잘 맞아 들어가죠. 자, mainly를 써야 되는 건 여기에 main은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어떤 시니까 얘는 누구랑 어울려 다녀? 것이랑 어울려 다녀? 다니죠. main menu, 뭐 main dish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필요한 건 먹었다라는 말을 꾸며줄 말이 필요하고, 하다시 꾸며주려면 어떤 먹었답니까? 어찌 먹었답니까? 당연히 부사가 와야 될 자리죠. 그래서 형용사인 메인에다가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되죠. 어찌 먹었다? 주로 먹었다. 그러니까 뭐이 여기에서 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관리는 산에 들어가 혼자 살면서 채소만 먹었다 그러면 그건 틀렸어. 왜냐면 주로 채소를 먹었다 했으니까, 채소를 많이 먹기도 했지만 가끔씩 고기도 먹었다는 게 주로 먹었다라는 거에 이말 때문에 생기는 효과죠. 채식만 했다는 아니야. 주로 채식을 했다. 주로 먹었습니다. mainly ate 했습니다. 채소를. 그 다음에 스콜러가 만들었죠. 뭘 만들었냐? A special pot. 특별한 어떤 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워야죠. 의도죠, 의도. 자, 그 학자가 특별한 솥을 만들었는데, 특별한 솥을 만든 의도를 여기에 to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콜러가 특별한, 그냥, 그러니까 뭐 스페셜의 반대말은 평범한이니까 usual 이런 게 반대말이죠. 평범한 usual. 그다음에 뭐 특별한 스페셜. 뭐 유니크, 스페셜 대신에 유니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독특한 이런 거. 스페셜, 유니크 비슷한 뜻이고, 유저얼이나 또는 커먼 이런 것들, common 흔한 이란 뜻이죠. 이건 흔한 솥이 아니고 독특하고 특별한 솥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요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니까 한꺼번에 라는 뜻이겠죠. 한꺼번에 많은 다양한 채소를 요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파뭐 마늘 뭐뭐 뭐 시금치 이런 거 한꺼번에 막 넣고 부글부글부글 끓이기 위해서 특별한 솥을 만들었다. 뭐 그냥 크기만 크면 될것 같은데. 그럼 뭐 신선로 한번 이미지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특별하게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뭐 하기 위하여 특별한 솥을 만들었다니까, 이것도 또이 앞에다가 뭘쓸수 있습니까? In order to, so as to를 쓸수 있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것도 배웠구나. 이거 대신에 뭐도 된다라는 거. 지금 이거 이제 주어 동사는, 동사는 있지만 주어가 없으니까 구죠. 구. 구. 근데 이거 절로 할수 있는 방법. So that he could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So that 주어 동사 하면 무슨 뜻이었습니까?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도 바꿨을 수 있죠. 이거 배웠으니까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다.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 그랬어. 절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되죠. 주어 동사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접속사죠. 그가 요리할 수 있었다에서 다 떼버리고, 얘 때문에 그가 요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주고 있죠. So that he could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people called, 사람들이 불렀다.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이 솥과 그리고 그솥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신선호라고. 자, 이 문장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장 가지고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짧지만. 일단 먼저, 얘부터 먼저 하면, in the pot 대신 왔죠. in the pot. 그래서 해석이 사람들이 불렀다. 이 솥과 그리고 이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 이렇게 해석되고, 신선호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솥도 신선루라고 부르고, 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 보고도 신선루라고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요리하기 전에 어떤 사람 주방장이 이제 요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식당에 취직했는데 주방장이 여러분들 보고 야, 신선루 가져와. 그러면 이거 들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빙 보고 있는데 손님들한테 신선로 맛이 어땠어요? 이랬으면 손맛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맛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솥과 그리고 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신선로라고 불렀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해야 될게 뭐냐. 이게 지금 내가 1, 2, 3, 4 갑자기 숫자가 생각난다 그랬고 이거는 지금 5-2조. 간단하게 문장을 분석해보면 콜 A, B조. A를 여기까지입니다. 신선로 앞까지 A를 B라고 불렀다니까. So 그래서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신선로 또는 are 신선로 해야 되겠죠.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신선로 또는 they were 신선로가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명사고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예요. 참 목적격 보어도 명사일 때 콜 A, B의 구조로 5-1이죠. 자, 근데 17번 문장하고 우리가 몇번 문장을 비교해 볼수 있냐? 이거죠, 9번 문장. 그쵸? 이거 by people 해갖고 people called this dish 탕평채 한적 있잖아. 그쵸? 이거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참 이게 5-1이다 하면서 막 설명했어.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9번 문장은 수동태로 표현했죠? 근데 여기에 뭐야, 17번 문장은 능동태를 했으니까 이것도 people이 크게, 뭐, 당연히 사람들이 불렀지, 뭐, 닭들이, 뭐, 저거 신선로야,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정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테니까,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테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다? 오케이. 그래서, the pot and the food in the pot. 안만 길어봐도 돼이고 시제가 과거죠. were 플러스 불렸었다. were cold. 그래서 이 솥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불렸다. 그 다음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신선로 여기다 쓰면 되겠죠. 신선로 뭐 어떻게 쓰냐? 그다음에 by people이 있는데 별로 정보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해 버리면 되겠죠. The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됐습니까? 자, 참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도 신선로를 먹잖아. 과거에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긴 한데 지금도 먹으니까 그 팥과 그 솥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신선로라 불리는 건 지금도 이거죠. 사실은 얘 대신에 뭐를 쓰는 게 맞다? 이거로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런 거 가르쳐줬을 텐데 그때 요거라고 하셨는지 요거라고 하셨는지 잘 체크해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의견은 팩트이기 때문에 R가 맞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근데 뭐 이게 이제 그 신선호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경위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뭐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여기다가 무슨 질문을 넣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거기서 17번이 이런 내용이었고 That is because the scholar lived. 그래서 그것은 학자가 살았었기 때문이다. 목같이, 신성같이, 어떤 것처럼, 같이니까 전치사죠. 좋아하다가 아니죠. 오케이. 모인 신선. 오케이. 자연 속에서 혼자서 사는 상상 속의 사람인, 상상 속의 인물인 신선처럼 학자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선으로 불렀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요거를 신선로라고 불렀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영어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질문이 여기다 쓸게요. Why? 이 속에 did 꺼내면 되겠죠. did people did 빠져나왔으니까 동사원형 call. Why did people call? 이거 뭐 너무 기니까 them 우리 안만 길어봤자 하고 신선로 Why did people call them 신선로? 왜 사람들이 그 속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신선로라고 불렀나요? That's because 이랬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말을 안 듣네. 빨리빨리 못 따라오네. 메모리가 또 딸리니 너도? 너도 12기가 하나 있으면 엄청 내가 메모리를 쓴거 같은데 왜못 따라오니?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요거 형광펜 안 칠했었던 거 같은데 요거 됐습니까? 자, 어떤 친구들은 이 문장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은 시제일치라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뭐 걔들이 이 문장이 틀렸다, 18번 문장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의 근거는 시제일치를 가지고 자기가 좀 만답시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은 시제일치를 뭐라고 오해하고 있냐? 시제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난지를 얘기하고, 혹시 또는 이 부분, 어떤 부분이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시제일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봅시다. 자, 그 신선은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학자시죠. 신선이었나, 그 학자는. 그러니까 살았던 건 과거야. 신선처럼, 이 학자가 신선처럼 살았던 건 과거니까 여기에 did 들어가는 게 당연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석을 보면, 그거 학자가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신선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 외국인들은. 신선이 뭔데? 이럴까봐. 신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격이라는, 이게 아주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콤마지만, 쉼표지만, 이 쉼표가 하는 역할,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고 하는 순간, 아, 얘를, 이 뒷부분이 뭔가 설명해주는 말을 뒤에다 붙일 때 쓰는 게 동격이구나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신선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신선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따져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선이라는 한국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신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영영풀이를 한 거예요. 영영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신선이 진짜 있어요? 야, 신선이 진짜 있고 없고랑 관계없이 신선이란 말을 설명하려면 신선에 대한 팩트를, 사실을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팩트,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인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관계사가 떴으니까 뒤에서부터 어떤 시부터, 우리말은 어떤 시가 길어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그것은 학자가 과거에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인데, 신선이 뭐냐 하면 뭐인 신선, 자연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저 상상 속에 지어낸 인물인,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lives가 꼭 와야 돼. 이거 live의 형태가 lives가 돼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럼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었을 텐데 없죠. 그렇다면 생략은 안 되지만 대수로 교체는 가능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주격 관계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선행사가 암만 길어봤자 he or she죠. 단수죠. fact 얘기하니까 does 들어가 있는 형태를 여긴 써야 되겠죠.언론은 뭐 by him or herself. 뭐 신선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in nature. 자, in nature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느 문장을 다시 살짝 볼 거냐 하면, famous for honesty.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 게 당연하다 했죠. 정직한 이라는 형용사가 오면 안 되고, 정직이라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nature 같은 경우에, 뭐, nature라는 형태 말고, natural 이런 형태도 있죠. 뭐, 그다음에 naturally 이런 것도 있어요. 자, natural은 형용사죠. 자연적인이란 뜻이고, 얘는 그렇다면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도 아니고 부사 자리도 아니고 자연이라는 것이 와야 되죠. 명사형인 nature가 와야죠. in natural 이딴 거 왔는데 틀린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 속에서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단계, 이 말하고 나서 이 말하는 게 당연하니까 쭉쭉쭉쭉 하면서 영어 문장이 생각나야 되는 이제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기 직전 전체 내용 파악. 자, 신선론입니다. 신선론은 연산군 시대 때 어떤 학자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광해군, 연산군 이렇게 해서 아주 폭군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왕이 통치를 엉망진창으로 했던 시대죠. 마치 음음처럼 연산군 시대 때 학자가 있었다. 어떤 연산군은 아주 폭군인데 정직함으로 유명한 학자는 당연히 개고생했겠죠. 막 곧이곧대로 얘기하다가 막 곤장도 맞고 죽음의 협박을 받기도 하고 이 새끼들 뒤질락하라 막 이렇게 뭐 연산군 워낙 포악했으니까 했겠죠. 고생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산군 시대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직으로 유명했던 학자가 있었다 했으니까 그다음 12번 문장은 이 사람이 이 성격 나왔어, 성격 나왔어. 그 12, 13번 문장이 성격대로 했더니 하우에버 나오고 나서 안 좋은 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그 학자는 절대로 그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왕은, 아몰랑, 아몰랑, 난 모르겠어. 라는 말까지 넣어서 강조하고 있죠. The king didn't listen to him 해도 될 걸. did not보다 더 강한 절대 안 들었다. 자, 그러니까 14번 문장은 실망해서 산에 살기 위해서 떠났다. 원인과 결과를 so that 구문을 붙여놨죠.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disappointing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진 않겠죠. 근데 여기에 is이면 it was so disappointing이 돼. 그리고 해석은 그것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그거 is은 뭐 대신 왔냐? 왕이 학자의 말을 본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대신에 is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스콜라면 학자니까 감정을 느낄 테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형태의 ed형이 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왕이 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을 is로 처리해서 is이 뜻하니 있으면 또는 that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건 disappointing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That was so disappointing. 왕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so disappointing 했기 때문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는 CJ에 맞춰주시고요. was, went, 그 다음에 왜 떠나버렸다? to live on a mountain 산에서 살기 위해서 산신령처럼 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15 문장 사는 동안 그는 주로 채식을 했다. 주로 채식을 하려다 보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남자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해서 뭐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뭐 요리 같은 거잘 하겠습니까? 설거지 같은 거막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막 설거지 하기도 귀찮고 요리도 대충대충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뭐훅 넣고 훅 끓여 갖고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특별한 소스를 만들었는데 뭐 하기 위하여 주로 채소 먹었다 했으니까 많은 다양한 채소를 한꺼번에 요리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근수근 거려. 아, 저 사람 되게 희한한 냄비를 만들었고 또그뭐 신선로라고 불렀다. 수동태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또는 are called 신선로 by people. 왜 불렀는데? 왜 사람들이 신선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스콜라가 과거에 멋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선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선 뭔지 몰라? 상상 속의 사람이야.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더 설명해야 되겠죠. 상상 속의 사람은 사람인데, 살아. 어찌 살아? 혼자. 어디서? 자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상상 속의 사람인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글이 끝났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와 만남을 가질 차례죠. 신선로. 자, 다음 이어질 내용, 우리말로 쭉 생각나야죠. 그래서 연산군의 시대에 있었다, 그러고 있죠. 있었다 할때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과거 시제에 있었죠. 뭐가 있어서 학자가 있었죠? 학자를 설명해 주려고 뭘 붙입니다. 학자는 어떤 유명했었던.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전치사 챙기려 했어. 뭐 때문에 그의 정직함 때문에라는 전치사. 뭐 때문에 유명했던. 과거 시제 유명했으니까.
주격 관계사 뒤에 나온 동사도 챙기시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챙기는데 학자 한명 있었으니까 모두로 있겠네. 비 동사는 준비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한 대로 딱 문장이 나오면 짜릿하죠. In the time of King Yongsan. In the time of King Yongsan, there was a scholar.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학자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Who was famous for? 까지 가주면 되겠죠.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명사형 주의하라 했습니다. 생략, 요렇게 생략할 수 있다. 얘만은 안 된다. 여기에 was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고, known for. 여기에 뭐, by 안 되고, to as 이런 거안 되고, for죠. 뭐, 어떤 것, 그의 정직 때문에 유명했었던 해야 되겠죠. 다음 문장. 자, 연산군 시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산군이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순주의 문법 나오고요. 잘못했을 때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그래서 그 학자가 뭐 어땠었다. 절대 뭐 하지 않았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 무엇을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한테 말안 했어. 아, 옆에서 뭐야? 구글이 뭐라 뭐라 해서. 그래서 다음 문장에 쭉 해보면 준비 다 돼. 바로 갈까요? 바로 갈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여기 어순주의. 그다음에 뭐야?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때 끝에 전치사 챙기라 했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전치사 뒤니까 형태주의하라 했고요.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하고 제일 끝에 되게 짧은 거 있는데 그거 길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길진 않죠? 준비했죠? 그래서 when the king did, when the king did 어순주의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 시제 과거니까 was never afraid of.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동사의 형태주의 telling himself, telling him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이 녀석을 또쓸 필요 없으니까 that 붙여서 또쓸 필요가 길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말하는 거, 당신 뭐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Be afraid of 동사 형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러면 직언을 했다 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까지는 잘한 짓이야, 잘한 짓. 긍정적인 거. 여기 긍정적인 거 했는데 다음 문장에 무슨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 마이너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그거 나온 다음에 이거 문제로 나올 수 있다 했어. 이 문장 자체를 어디다 놓는지도 나올 수 있다 했고 그 왕이 절대 듣지 않았다 나오죠. 준비되셨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however but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귀담아 듣다 listen to라는 거 정도는 전체 to까지 외워두시고요.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은 그러면 귀를 안 기울였으니까 어떻겠어? 이제 스콜러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되죠, 학자가. 그래서 그 스콜러가 아주 표정이 이런 상태가 된게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그는 가고 떠나버렸어.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산에서 뭐 하기 위해서 떠나버렸죠. 그렇습니까? 원인과 결과 연결돼 있는 거. 그래서 the scholar was very 써도 되는데 very 말고 so disappointed. That was so disappointing. 그래서 that 그는 가버렸다. He went 뭐 하기 위하여 to live on a mountain. 의도를 나타낸 투구형사 in order to live on a mountain.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대수로 바뀌면 어떻게 is이나 대수로 바뀌면 ing 그 상황이 실망스러웠었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혼자서 살러 갔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자, 동안 나와, 동안. 근데 주어 동사 있는 동안이야. 그래서 그가 살았던 동안, 어디에, 거기에, 어떻게 혼자서. 됐습니까? 그는 어찌 뭐 했답니까? 주로 먹었다. 채소를. 이 문장이죠. 그가 거기서, 그 산에서 혼자 사는 동안 주로 채소를 먹었다. 준비됐죠?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while he lived 시제 챙기시고요. while he lived where? on the mountain 줄여서 okay, there 빠뜨렸네. okay,
그래서 by himself죠, alone.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어찌 먹었다? Mainly ate vegetables. 됐습니까? 자, 주로 채소를 먹었는데 막 채소 막 이것저것 하려니까 귀찮죠.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가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소출. 왜 만들었습니까?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한꺼번에 하다가 아니고 하기 위하여죠. 의도를 나타낸 두 부정사 있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He made a special pot. 왜 만들었는데?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In order to cook, so as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자, 이랬더니 다음 문장은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 앞에 9번 문장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했다고 했던 그 문장이죠. 그래서 별로 정보 가치가 없는 게 나옵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겠죠. 뭐 주변에 사람들이 불렀죠. 무엇을 그 솥과 그리고 그솥 안에 들어있는 그 음식을 신선으로 하고 준비됐죠. 수동태로도 준비됐죠. 시제 과거니까 people called the pot and the food in it. 후치 수식이죠. The food in it. 신선로. 자, 얘를 목적어니까 주어로 바꾸면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by people. 자, 그 다음에 신선로라고 불렀는데 신선로. 라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말, 이 신선이라는 말, 신선로, 이라는 신선이란 말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학자가 살았었기 때문이다가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가치가 나오죠. 어떤 것처럼, 신선처럼, 신선 모를까봐 동격에 실패하고 설명합니다. 뭡니까? 상상 속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 이것만은 부족하니까 어떤 사는 사람이죠, 사는. 어찌 삽니까? 혼자 살죠. 그렇죠? 어디에? 자연 속에서.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that's because the scholar 시제과거 lived. 오케이. 그래서 뭐뭐처럼 어떤 것처럼이니까 전치사 like가 신선. 됐습니까?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did 들어있는 거. like가 신선. 신선 설명합니다. an imaginary person. 상상 속에 얘는 얘 때문에 a person 하려고 왔는데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끼어들다 보니까 on으로 바뀌었죠. 아니면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자 지금부터는 신선에 대한 팩트 전달이니까 여기 시제랑 상관없이 현재 시제 써야 되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who나 됐다 다음에 lives 어찌 혼자 alone 어디에서 in nature 명사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심화 파트로 갑니다. 소제목 여기 있죠. 신선로였죠. 그래서 연산, 아이고, 펜. 연산군의 시대니까 어떤 시대야 때 전체 인 쓰겠죠. 여기다가 또뭐 while이나 이상 쓰지 마세요. In the time of King 연산, there was a scholar. 꾸며주기 시작합니다. Who was famous for his 정직이라는 명사. 아니스트 쓰면 안 되겠죠. 아니스티. 자, multi 되는 거 이거 되지만 얘 때문에 주격이고 생략 안 되죠. Who나 that밖에 안 되고 얘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얘가 단수죠. He랑 어울리는데 시제가 과거인 걸 찾아야 되니까 he was, she was 해줘야죠. famous가 되면 known for, be known for, be famous for 어떤 것 때문에 할때 전치사 그의 정직 때문에 유명했던 학자가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왕이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는 afraid를 절대 안 했죠.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됐습니까? 그래서 밑줄 친 힘은 더 킹이죠.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대설 일단 쓴 다음에 더킹 니드 썸띵 롱을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다쓸 필요 없겠죠. Telling him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절대 여기에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에는 좋은 일을 했는데 여기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이에는 그러나, however, the king이 listened to him 했으면 좋게 여기 never가 들어가서 안 좋아졌죠. 절대 듣지 않았다. him은 the scholar, s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절대 안 들었으니까 이제 학자가 실망하는 부분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 실망해서 그래서 나오죠.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that 그래서 that 그래서의 so that 구문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 he went 떠나버렸다. 뭐 할라고 to live on a mountain 산에서 살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혼자서 사는 동안이 나오죠. While 나오죠. While he lived. 누가 다 동안. While there 혼자서니까 by himself. He는 어떤 먹은 게 아니고 어찌 주로 ate vegetables. 오케이. 빠르면 일시정지 해가면서 하세요. 채소를 주로 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는 he lived 아까 나왔던 그 산이니까 or을 더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on 붙여서 on the mountain. While he lived on the mountain by himself 혼자 산에서 거기에서 사는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귀찮아. 한꺼번에 요리하고 한번 설거지하고 끝내자. He made a special pot. 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한꺼번에 he는 scholar 왕이 만들진 않았겠죠 투쿡 말고 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있으면 해주려고 그랬더니 so as to 있으면 해주려고 그랬더니 없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다 시제 과거 불렀으니까 people called 무엇을 this pot and the food in the pot 신선로 5-1 A를 B라고 부르면 그래서 A는 B다 It은 the pot이죠 in the pot this pot and the food in the pot 솥과 솥 속에 들어있는 음식 수동태 전환하면 자, 이거는 뭐 시제는 여러분들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좋겠죠.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수동태로 바꾸는데 이거 시제를 뭐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한번 다시 오 이거 봐라. 그래서 딱밤 때리진 않겠죠? cold 월할것 같다. 학교 선생님 아무래도 월 cold 신선로 by people은 괄호 처리하시면 정말 똑똑하게 수동태를 잘하는 거구나.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by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불렸어요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 is because the scholar lived 신선처럼이니까 어떤 것처럼 like a 신선 예사 쉼표가 아니고 뭐뭐 in 동격 an imaginary person은 person인데 whose든 뭐 됐으든 하면 되겠고 fact니까 이제 lives 하라 했어 alone in 자연 속에서 명사형 na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송편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뭐가 자꾸 징징거리냐? 자, 이제 첫 단계로 다시 가죠. 끊을기 내용 파악. 아무래도 여긴 형광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송편.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인데 뭐 이렇게 퐁당퐁당 어떤 시 뒤로 간게두 개가 이렇게 러시아 마드루시카 인형인가 뭐 그런 구조죠.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대에 이러고 있죠. 뭐뭐의 하려니까 오브 계속 나오네.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대 때. 오케이.
시대였었다 이러고 있네요. 백제의 마지막 왕 시대였었다. 의자왕이죠. 의자왕 백제 의자왕 시대 때 오늘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found했다. A strange tower.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는데? 괴상한 이상한 터르 공기를.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그래서 뭔가가 쓰여져 있었다. 그 거북이 등대기에 거북이 등에 뭐라고 쓰여 있었단 말이죠.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죠. 행위자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said를 여러분들 뭐 말했었다 이렇게 말했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쓰여 있는 거니까 거기에 쓰여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쓰여 있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쓰여 있었다. Pictured like a full man, but she lied like a half moon.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면 비유적 표현이라 하죠. 백제가 달이 아니고 신라가 달이 아닌데 like 써서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비유적 표현. 백제는 보름달 같고요, 같지만 그러나 신라는 반달 같다라고 거북이 등짝에 쓰여 있었다. 그래서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왕이 물어봤죠 한 점쟁이에게 What does this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the fortune teller answered. 그래서 점쟁이가 대답했다. Okay,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그래서 보름달은 곧더 작아질 겁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그래서 반달은 점점 더 커질 거고 and become a full moon. 그리고 보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어디다가 뭐 형광펜 칠할지 대충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쭉쭉쭉쭉 가는 것보다는 뭐가 좋을까? 뭐 일단 요까지 요까지 한 덩어리네 딱 맞게. 그렇죠? 요까지 어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반면에 뭐 보름달은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보름달이 될 겁니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데 몇개안 남아서 이어서 일단 할게요.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그래서 그 의자왕이었죠.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 뭐 하게 됐다? 걱정하게 됐다. 그의 왕국인 백제에 대해서 걱정하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겠죠.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 근데 however 떴네?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떻다? 뭐 여기는 지금, 뭐 이런 거죠. 뭐이 정도까지는 아닌가? 뭐 하여튼 뭐 의자왕은 이런 표정인 거죠. 근데 이제 however 나오고 나서 뭐 동네가 바뀌네. 신라네. 그러나 people of 신라 사람들은 were very happy. 매우 행복해졌다. To learn this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만들었다. Rice cakes 떡을 만들었답니다.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반달 형태로 떡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since then, 그때, 야, since then이니까 어떤 느낌이 갑자기 확 드냐면, 그때 이후로 쭉 이런 느낌 들죠. 그쵸? 그때 이후로 쭉, 이렇게 의자왕 시대 때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생긴 게 있네. 이렇게 생긴 시제가 있네. 그때 이후로 쭉 사람들이 즐겼다. 이러한 반달 모양의 떡인 또 나왔네 이게 송편을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형광펜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곳에 칠해지는지 봅시다. 오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 was the time. 그다음 전치사 문제 뭐 이런 건 설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겠죠.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대였었다. 어느 날, the king and his servants, 뭐,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found a strange turtle. 뭐, strange의 반대말 앞에서 맞다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괴상한, 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했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내가 분명히 이 뒤에다 억지로 뭐를 쓰고 나서 이 문장을 뭐 해보자 이럴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뭐 쓸지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될 거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당연히 다알 거고요.
만약에 이 문장에다가 그거 한번 해보자. 이 문장에 지금은 그냥 뭔가가 거북이 등에 쓰여 있었다는데, 이 문장에다가 뭔가 이상한 것이, 뭔가 이상한 글이, 뭐 이런 거, 뭔가 이상한 게 쓰여 있었다. 한번 해봅시다. 뭔가 이상한 게 쓰여 있었다. 됐습니까? 왜 그런지는 너무 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백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 여기서 한번 챙겨봅시다. 백이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고, 뭐 이런 거고요. On the strange tolls 등에.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뭐, 여기 있네. 뭐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 뭐, 다르다면, 뭐,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쓰여 있었다. 비유적 표현이니까, 백제는 보름달 같다. 이거죠.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보름달 같은이라는 어떤 시죠? 보름달 같은이라는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어떻다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Okay, but. 여기 but이 왜 있는 게 당연하냐? Okay, she lied like a half moon. 신라는 반달 같다. 왕이 물어봤죠. A fortune teller, fortune teller 같은 단어, 뭐 fortune이라는 단어. teller는 말해주는 사람이겠죠. 상담사 뭐 이런 느낌이죠. 점쟁이한테 물어봤다. What does this mean?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뭘 뜻하는 거야? The fortune teller answered. 대답했다.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뭐, become 뒤에 무슨 시 이런 거죠. become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몇번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죠. 곧 금세 더 작아질 것이고. 자, on the other hand. 뜻이 반면에죠. 바꿔 쓸수 있는 거 만나본 적 있죠, 최근에. 반면에, 뭐, 뭔가 대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는 못 같고 뭐는 못 같다는 걸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비유적 표현이라 해서 비유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앞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하는 거다, 이런 걸 보고 대조적인 표현이라죠. 얘는 이렇지만 반면에 얘는 이래요, 이런 거. Okay,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좀뭐 and become. 얘는 become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become 왜 이렇게 생겨야 되냐? 그러니까 왜 become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became이 될 수도 있고, 뭐 ing 붙일 수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은 become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여기는 became 나왔네. The king became worried. 사실 요것도 이거의 주요 문법이에요. 그렇죠? 주요 문법이잖아.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지 않나? 요거보다 좀 짧은 거.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해서 외우지 않았나 혹시? 수고로서 요렇게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그래머타파에서 제목이 뭐였던 것 같은데, 그의 왕국이 어딘지. 설마 S로 시작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B로 시작하는 나라죠. 자, 근데 또 however 나왔어. 그러니까 however 나왔으니까 뭔가 달라지게 반대되는 거겠죠. 막 이런 단어 나왔으니까 이런 단어 반대되는 게얘 뒤에 나오겠죠. 아니야 다를까 이런 거 있네. 그러니까 얘하고 이게 반대죠. People, she were very happy.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o learn에 대해서도 알 거고, learn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야 되겠죠. this까지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 end 다음에 얘는 become이라는 원형인데, 얘는 왜 made가 돼야 되지? 참고로 이런 것들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할때 앞에 이렇게 end나 but 같은 접속사가 있으면 생략이라고 하는 문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뭔가 생략됐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이런 모습이고, 여기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가 나오죠. 그래서 in the shape of 어떤 것 됐습니까? 만약에 뭐 자동차 모양으로 자동차 모양으로 떡을 만들었다면 웃긴데, 하여튼 그니까 뭐 이렇게 하던 패턴처럼 만들어 보단 말입니다. 자동차 모양으로 하고 싶으면 in the shape of a car. 뭐 비행기 모양으로 하고 싶으면 in the shape of a plane. 뭐 사람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a person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두란 말이다. in 어떤 어떠한 것의, 의니까 자꾸 of 보이죠. 그래서 반달의 모양으로란 표현할 때 in the shape of a half moon. 설마 여기에 in the shape of a full moon이 써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진 않겠지. 그렇습니까? 반달의 모양으로 떡을 만들었다. Since then.
since then이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얘랑 짝지어서 얘랑 얘랑 서로 궁짝궁짝이 잘 맞는 문법이죠. 오케이,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하려고 그랬더니 재미없게 밑에 있고요. 사람들이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이때 이후로 쭉 즐겨왔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너무 중1 문법인데 이 자리에 this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왜 these냐? this는 단수형이고 these는 복수형이죠. 둘의 공통점은 가까이 있는 느낌, 뭐 이런 거. 가까이 있는 거한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이것들. 아이스케이크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 자, shaped라는 형태가 있단 말은, shaped라는 형태가 있다는 말은 어떤 형태도 존재하고 어떤 형태도 존재한다? shaping이라는 형태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shaping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shape이, 자, 아까 전에 shape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건 명사죠. 여기에 shape은 명사야. 형태죠. 근데 shape이 shaped도 있고 shaping도 있단 말은 얘가 동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죠. shape이 동사로서 무슨 뜻이길래 여기에 shaped의 형태가 됐을까? 왜 shaping은 왜안 될까? 이런 거. 이 have been shaped rice cakes 송편.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떡인 송편을 그 이후로 쭉 즐겨왔다. 이러고 있네요. 아, 참, 그리고 여기다가,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송편을 뭐 하는 것을 즐겼습니까? 먹는 걸 즐겼겠죠. 그렇죠? 여기다 it을 넣는다면 그대로는 못 넣겠죠. 형태 변화가 돼야 되겠죠. it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는 얘 눈치 보면 되겠죠. 맞나? 봅시다. 자, it은, 자, 이 문장의 해석이 백제의 마지막 왕 시대였습니다니까 얘는 2번이죠, 2번. 그렇죠? 1번의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녀석이 아니고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간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3번 가주어도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가주어 아닙니까? 얘가 가주어가 되려면 어딘가 진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어가 없죠. 그래서 가주어도 아니고 그냥 아무 뜻 없는 일. 그래서 백제의 전치사 챙기라 했죠.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대였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때였습니다. 오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상한 거북이. 이상한 거북이의 반대말은 평범한 거북이겠죠. 그쵸. 평범한 뭐였더라? 그리고 유주얼이었죠. 평범한. 같은 말은 common. 흔한. 됐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죠. strange. 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다. 왜 이상한, 그러니까 이상, 그냥 거북이를 발견했다. 이가 만약 없으면 그리 밋밋해지죠. 뭐 왕과 그의 신하들이 거북이를 발견했다. 이랬으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상한 거북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어떤 점이 이상한, what was strange about the turtle? 됐습니까? What was strange about the turtle? 그 터틀의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가 이어지죠. 그래서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back부터 먼저 할까요? 자,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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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come back. 무슨 뜻입니까? Okay, 다시 와라. 다시 오다죠. 그 back의 뜻은 다시란 뜻이 있죠. 다시. again의 뜻이 있죠. again. 그 다음에 go back, go back. 뒤로 가다죠. 백은 다시란 뜻도 있고 뒤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명사로서 무슨 뜻이다? 등이란 뜻이죠. 등. 그러니까 등들이. 그래서 그 거북이의 등 위에 전치사 되니까 명사의 뜻으로 왔죠. 명사의 뜻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여 있었다. 자, 그럼 뭔가 이상한 게 쓰여 있었다. 얘를 또 넣고 싶어. 이상한 거 보니까 뭔가 쓰여 있는 것도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strange something이다. something strange다. something strange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something strange was written on its back. 됐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거북이의 등에 쓰여 있었다. 자, 여기 뭐 하기로 했죠? 뭐겠습니까? by someone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됐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거북이의 등에 뭔가 이상한 게 쓰여 있었다고요. 자,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해야죠. 시제 챙겨놨죠. 그러니까 누가다, 누군가가 썼다. 시제 과거니까.
뭘 썼는지 하면 되겠죠. 그쵸? 이상한 뭔가를. Someone wrote something, 뭐 strange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Something strange.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on the turtle's back을 its back 하면 되겠죠. 오케이. 설마 여기에 its에 이렇게 점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는 친구 없겠지. 이건 is의 줄임말이죠. 그것의 소유격 써야죠. 오케이. 그래서 is은 요거 잡아왔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고, 그것이 쓰여 있었다. 그것이 쓰여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1번이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 대명사죠. Something strange said. 거북이의 등에 쓰여 있던 곳에 쓰여 있었다. 백제는 무엇 같다? 보름달 같다.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쭉 읽어봐서 알지만. 백제는 보름달 같다. 그러나, 대조적이죠, 대조. however 같은 느낌이죠. 여기 however는 쓸수 없습니다. however 쓰고 싶으면 여기 마침표 하세요.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but은 접속사니까 여기 쉼표 할수 있죠. 그러나 she lies like a half moon. 반달이다. 반달인데, 이런 모양의 반달이면 망한 거죠. 이런 모양의 반달을 뭐라 합니까? 이거 하현이죠, 하현. 화학 시간에 배웠죠.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반달이죠. 요렇게 돼야지 이게 상현달이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상현달. 배웠나요, 이런 거? 배울 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신라는 못 갔다, 반달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달 갔다, 이 말이겠죠. 이런 달은 아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을게요. 이상한, 진짜 이상하게 써 있죠.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다. 물어봤어,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됐습니까? fortune, 뭐, 운. 행운 이런 뜻도 있고요. 재산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재산. 오케이, 형용사형은 운 좋은이란 뜻이겠죠. 운 좋은이란 뜻은 fortunate라 했죠. fortunate. 부사형은 여기에다가 ly 붙여서 fortunately. 운 좋게도 fortunately. 운 좋은 fortunate. 운 fortune. 그 다음에 what the this가 가리키는 건 요렇게 잡아왔죠. 그래서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포춘텔러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포춘텔러가 대답했죠. 오케이, 뭐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replied 같은 게 있습니다. 원래 형태는 reply였겠죠. 대답하다. reply answered. Okay, the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보름달은 곧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쵸. 여기에 뭘 써도 되는데, be를 써도 되는데, the full moon will soon be smaller 하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더 작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떤 변화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변화 없는 느낌, I am happy, 난 행복해. I am hungry, 난 배고파. 근데 I become hungry 하면 점점 어떤 변화되는 느낌, 나 점점 배고파지고 있어. I become happy, 난 점점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be 동사를 쓰면 고정된 상태의 고정된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변화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할때 쓰는 동사들 be로 시작하는 become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t도 있고요. become 어떤 점점 어때진다. get 어떤 점점 어때진다. grow 어떤 grow 자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grow 뒤에 어떤 식으로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 turn 돌다 돌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turn 뒤에 어떤 식으로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서서히 변화를 be 동사는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2형식이에요, 2형식. 여기 있는 것도 2형식. 2형식인데, 2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게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어떤 식어 뭐 어떻다 되는데, 그러면 그냥 계속 어떤 상태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점점 변해간다 할 때, 비동사를 벗어나서, become 어떤, get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하면 점점 더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는 뜻이고, 여기 비교급 돼 있죠, 비교급.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같은 말, however가 있죠. 됐습니까? but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1이라면, but,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같은 경우에, however나 but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문제 많이 출제된다 했죠. 뭐, 유형으로서는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또는 이 문장 자체를 빼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름달이 의미하는 건 백제가 보름달 같다 했으니까 백제가 점점 더 쇠락해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half moon will grow.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죠. 요 점점 변해갈 때 become, get 할수 있는 grow 써죠. grow. 그래서 이것도 become 써도 되고 get 써도 되고 뭐 turn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점 변해질 건다. 반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나 하기로 했죠.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여기에 얘가 두 들어있는 형태로 쓰인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생겼다? 요게 생략됐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a half moon will become a full moon인 거죠. 그래서 반달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반달이 뭐가 될 것입니다.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자, 뭐 요거 become하고 요 become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다른 애야. 얘는 뒤에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왔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는 뜻이고, 얘는 어떤 것이 왔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이 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 일단 한번 해볼까요? 내용 정리. 백제의 마지막 왕이래. 백제 멸망할 때의 왕이라는 거죠. 마지막. First 왕, First King이 아니고 마지막 왕이니까 백제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난 거라는 거알수 있죠. Last가 Last King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죠. 멸망 직전의 왕 시대였다. 오늘 의자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는데 뭔가가 써 있었어. 등 두리에 써 있었어. 백제는 보름달 같고 그러나 신라는 반달 같아. 이게 뭔 소리야? 궁금해. 그쵸? 그러니까 물어봤죠.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이게 뭔 소린공? What does this mean? 대답했어. A full moon will be consumed, will soon be, 그러니까 보름달 먼저 얘기합니다. 백제 자기들 얘기. 백제는 곧 점점 쇠락해져 갈 겁니다를 달에 비유하고 있죠. On the other hand, however, half moon will grow bigger.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뭐가 될 거다? 보름달이 될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은 송편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처음 나온 거는 시간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뭐의 시대. 뒤에서 퐁당퐁당퐁당이 나오죠.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대였다. 아무 뜻없는 거 써서 시제 과거니까 It was the time. 의 of the last king. 됐습니까? last 중요하다 했죠. 뭐의 of 백제.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대였다. 뭐 영어에 어떤 식 길어지면 자꾸 뒤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말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반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뭐 형용사가 후치수식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말과 반대로 해석한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나오죠, 단문장에. 어느 날 누구랑 누구가 뭐 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발견했죠. 평범한 거북이가 아니고 이상한 거북이. 됐죠? 그래서 언제? One day,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found 했다. 그러니까 the king and his servants found. 거북이 셀수 있으니까 a strange turtle. 됐습니까? 네, 소리가 안 나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수동태죠. 뭔가 이상한 게써 있었다 해봅시다. Something strange was written. 어디에? 뭐뭐 위에니까 on its back by someone. Someone wrote something strange on its back. 수동태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써 있다 했으니까 그 뭔가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뭐 백제는 못 갔고 보름달 갔고 그러나 신라는 반달 갔다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said, that said, the strange thing said. Okay,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헤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뭔 소리야 하겠죠. 그래서 왕이 물어봤죠. 누구한테?
부점장이한테 쌍침표 쌍따옴표 이게 무슨 의미인공 디스가 무슨 의미인공 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King asked of 처음 나오니까 of 쳐야죠. Of fortune teller. The King asked of fortune teller. 이게 뭔 뜻인가?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strange thing mean? 됐습니까? 이상한 게 뭔 뜻인가? 그랬더니 이제 fortune teller 다음 문장 fortune teller가 뭐했다? 대답했다. 쉼표 쌍따옴표. 그래서 보름달은 점점 더 뭐 점점 더 작아질 겁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오고 그러나 나온 다음에 그러나 반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뭐 생략하고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할 차례죠. 여기 이게 생략돼서 얘가 형태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까지만 나오네. The fortune teller answered. 다시 나왔으니까 이제 어가 더로 바뀌었죠. The fortune teller answered. Of whom will soon become 비교급 더 작은 smaller. Of whom will soon become smaller. But 나와야 되겠죠. On the other hand. 그렇죠. But however 좀 긴 거 on the other hand 꼭 기억하시고요. A half moon will become bigger. Will grow bigger 했죠, 참. Will grow bigger and it will 생략하고 become a full moon.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it will 생략돼서 얘랑 똑같은 형태. It will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왕이 걱정된 부분 할 차례인데. 오케이. 쌤 자꾸 전화가 오고 이래서 남아있는 찌끄레기 부분은 뭐냐 잠깐만요 일시정지. 자 그래서 그의 왕국 백제죠. 그 왕은 뭐 걱정하게 되었다. 자 이거 became 선생님이 강의 속에서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다만 뭐 이런 느낌일 뿐 사실은 얘 대신에 문법적으로 뭘 써도 된다 했습니까? 그쵸? 어이구 시제 과거래 was 바꿨어. The king was worried about his kingdom 해도 결국 뭐 의미는 같죠. 다만 얘를 쓰면 점점 더 걱정해졌다 이런 느낌이고 점점 더 걱정했다고 was 쓰면 뭐 걱정했다. 근데 결국 뭐 그렇다고 해서 틀린 문장은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 Be worried about 보이지 않나요? 이거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최근에 그래머 타파에서 보지 않았나요? 이것도 뭡니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죠. 이거 be worried by가 아니고 be worried about이죠. 그 다음에 his kingdom이라고 했는데 백제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걱정했다. however 나왔어. 그럼 여기는 표정이 이런데 여기는 후후 하는 거죠. 그러나 people of 신라 안만 길어봤자 신라 쳐다보고 was 쓰면 안 되겠죠. 신라가 행복했습니까? 신라의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they입니까? were가 당연하죠. 이것도 챙겨놔야 되겠네 참. 여기에 were가 오는 거 어떻다? 당연하다. 아 선생님 심화를 안 한 것 같은데 심화 이거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니까. 매우 행복했다.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라고 해석합니다. 이 부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고요. 그럼 이제 learn의 제발 배우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알게 되다. 배우면 알게 되잖아. 이것을 배워서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매우 행복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재미없게 써있지만 일단 이거는 요 부분 to learn this의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용법 맞죠. 근데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신라 사람들이 매우 행복 어떤 감정 상태 어떤 시적 상태가 됐는데 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행복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실이 뭐냐 this가 가리키는 건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디스가 가리키는 건 20번 문장부터
24번 문장까지를 디스로 한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행복했다는 건데, 뭐, 어떤 사실, 백제의자왕이 어느 날 이상한 거북이 발견했는데 뭔가 써 있었는데,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다.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뭐냐, what does this mean? 이라고 물어봤더니, 말하기를, 보름달은 곧저 사가지 거고, 반면에 반달은 점점 더 커져서 그 보름달이 될 거다.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고 얘기했다는 이러한 사건, 이런 걸 알고 매우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디스가 뭘 가르치는 건지. 자, 그리고 앤드 메이드가 왜 있냐? 이거, 이번에는 뭐, 여기에 생략된 거 찾으라 했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 생략된 게 왜? People of Silla were, blah blah blah, and People of Silla made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People of Silla. 신라 사람들이, 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앤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 in order to 안 되는 거참 알죠. 그러니까 알게 돼서 왜 행복했네, 왜 행복해졌냐, 알게 돼서 행복해졌고, 그리고 데이로 해도 되겠죠. 데이 메이드, 신라 사람들은 만들었다. 여기 과거니까 여기 과거로 표현해야죠. 라이스 케이크스 됐습니까? 떡을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만들었다?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반달의 모양으로. 전치사 in하고 of 이런 거 챙기시고요. 통째로 in the shape of. 그리고 여기에 shape은 형태, 모양이라는 명사의 뜻이라 했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 의자왕 시대 이후로, 의자왕 시대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 송편 먹어 안 먹어? 먹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이 되는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바울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송편을 즐겼니? 그랬더니 의자왕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Since then이고, then은 뭐 since that time이죠. then의 뜻이 뭐 그때란 뜻도 있고, 그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란 뜻도 있고, 그렇다면이란 뜻도 있다는 거 정도 알아줘야죠. 모르면 필기해두세요.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됐습니까? 그 중에 그때란 뜻이고, 여기서 그렇다면 that time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since that time. 그래서 얘가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된 현재 완료도 계속 증폭이라 했죠. 얼마나 오래 즐겼니? People have enjoyed.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즐겼다. enjoy는 ing만 목적으로 가지죠. People have enjoyed eating. this가 안 되는 이유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this 뒤엔 단수, these 뒤에 복수죠.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쌀떡인 송편, 동격이니까.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쌀떡인 송편을 계속해서 먹는 것을 즐겨왔다. 됐습니까? 자, shape. 자, shape의 뜻이 명사로서는 모양이지만 동사로서는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어떤 모양을 만들다, 형태를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라이스 케이크스, 떡을 꾸며주고 있는데, 라이스 케이크스가 모양을 만든 거예요. 만드는 행동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고, 떡은 그거 만드는 행동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 입장 바뀐 어떤 시 형용사죠, 형용사. 그래서 이 자리에 쉐이핑 하면 모양을 만들고 있는 떡이 되는 거고, 쉐이프드 하면 모양이 만들어진 떡이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때 뭐를 할 거냐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을 하게 될 거야.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 과거 분사도 있는데, 이게 떡이 쉐입을 합니까? 쉐입을 당합니까? 떡이 모양을 만듭니까? 모양이 만들어짐을 당합니까? 당하죠. 그래서 ing형 분사가 아닌 PP형 분사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녀석의 형태 챙겨두세요. 이렇게 합치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런 거, half moon shape 통째로 좀. 만약에 자동차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고 싶으면 car shaped rice case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반달 모양이니까 half moon shaped rice case 동편.
자, 그래서 통문장에서 이런 말 들었어. 초원과 걱정했어, 왕국에 대해서. 그러나 신라 사람들은 행복했어. 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뭐야, 반달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겠죠. 그때 이후로 계속 즐겼어.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짐을 당한 떡인 송편을 만나봅시다. 그래서 더 킹, 과거 시제니까 더킹 워즈 해도 되는데 점점 변하는 느낌 하려고 became worried about이죠. 더킹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백제. 여기다가 쉼표하고 백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의 왕국인 백제를 걱정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표정이 안 좋은데 그 다음 문장에 표정 좋은 사람들 나오겠죠. 백제 사람들이겠어, 신라 사람들이겠어, 신라 사람들. 그래서 however on the other hand but 나오죠. however 신라의가 뒤로 갑니다. people of 신라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very happy. people of 신라 were very happy. 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to learn this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 부사용법 And they 생략하고 they were였으니까 they made 뭐 rice cakes죠. rice cakes 어떻게? 자, 이거 통째로 외우라 했던 in the shape of half moon. 아, in the shape of half moon. 반달의 모양으로 전치사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뭡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나오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즐겼다. 이 반달 형태로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짐을 당한 쌀떡 드린 송편을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then people have enjoyed.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니까 여기 케이크스가 나와. 케이크스, 그러니까 디스 말고 디즈 해프문 쉐이프드 라이스 케이크스 송편.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송편. 그래서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됐습니까? 백제의 마지막 왕의 시대였다. 얘는 얘밖에 안 되면 얘는 뭐다?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오늘날 더킹앤 히스 서번츠가 뭐했다? Found a strange 더 이거 더러우. 헤이, 노멀은 평범한이란 뜻이고요. 이게 유주얼이나 커먼하고 같은 뜻이에요. 평범한 거북이 아니고 이상한 거북이죠. 뭔가가 써 있었죠. 과거 시제에 something was 수동태 written.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이러지 마세요. 어디에가 필요합니다. 그것의 등에 on its back. It is가 아니고 소유격 등에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었다죠. It said. 오케이. 그래서 백제는 보름달 같아.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신라 is like a half moon. 자, it이 되면 이건 that도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되죠. 이건 아무 뜻 없는데 이거는 something을 잡아왔으니까 the something이니까 that 거기에 그 이상한 것에 쓰여 있었다. 오케이, 비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적은쟁이에게 말했죠. What does this mean? This가 되는 자리에 it이 안될 이유가 없죠. What does it mean? 이게, 그게 뭔 뜻이야? 그래서 the fortune teller가 answered. 오케이. 그래서 백제에게 먼저 하죠. 백제는 풀무늬였으니까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반면에 저 통째로 외우라 했죠. on the other hand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또 다른 손에 이 뜻인데 반면에 자 보름달 얘기했으니까 반달 얘기한 차례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It will 생각했겠죠. It will become a full moon. 됐을까? 그래서 become의 형태도 생기됐습니다. It will grow bigger and it will become a full moon. 걱정하는 거죠. Okay.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by 쓰지 않는 수동태, his kingdom. 한글로 쓰면 되겠죠, 우리는, 백제. 한글로 쓴 거예요, 이거. 너무 못 썼네. 오케이. 자, 왕은 걱정했는데, 신라 사람도 신났어.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But, however, people of 신라, 안만기라봤자 they were very happy. 매우 행복해서 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to learn this and they가 생겼겠죠. they가 과거 시제니까 they made rice cakes 자, 만들었다. 반달의 모양으로 통째로 외우라 했던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멀티 되는 거 있나 혹시? 아, 이 form 되네요. form도 형태란 뜻입니다. In the form of a half moon, form shape 명사로서 아, 둘 다 동사도 되네. 둘 다 모양을 만들다 또는 명사로서 모양 형태. 그다음에 this는 그냥 백제에 있었던 일, 백제에서 있었던 일 전체. 요약하면 어떤 거북이 등에 백제는 곧 망하고 신라는 흥할 거야 라고 써있었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알게 되어서 매우 행복했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쭉 계속해서 즐기는 계속적법 since then, since that time people have enjoyed 여러 개죠. 케이크스 봤죠. 그러니까 these 반달 모양의 통째로 외우라 했던 half moon shaped rice case 송편. 오케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 수업은 다 끝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하고 났을 때 5단원 단어부터 시작되겠죠. 5단원 단어, 5단원 대화 파트, 5단원 문법 파트, 5단원 본문 까지 일단 한 다음에 다시 6단원 단어 이런 식으로 가죠. 6단원 단어, 6단원 대화, 6단원 문법, 6단원 본문. 그 다음에 하니까 이제 시험 칠 준비 슬슬 해서 학원에 와야만 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뭐 그때 시작해갖고 시험 치기 시작하면 언제 다 끝냅니까? 어떤 학생 보면 정말 뭐 와가지고 공부하고는 시험 치고 결국은 다 못 끝내고 시험 망치고 이러던데 참 답답합니다. 할 건 좀 하고 놀 때 놀고 뭐 공부할 때 공부하고 깔끔하게 사람이 그래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 계속 인생 질질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좀 하세요. 수고했습니다.